무슨 밤이야. 오, 스팟을 아주 잘 찾았네요. 괜찮지? 네, 괜찮아. 죄송한데 침입자 들어오셔가지고.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똑같아요 지금. 어, 늑전산 하고 계셨네? 네,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브이라이브 하는 거, 아니, 위버스 라이브만 하는 거 보고 왔네. 그래서 약간 그 디노 위스키 느낌 좀 있어요. 비어 라이브. 제발 그러고 놀리지 마요. 아, 전 놀려질 각오하고 지금 켰어요. 아유, 뭐 그게 놀리는 거야. 그냥 하면 하는 거지. 근데 제가 어쩌다가 형이 라이브 하게 된 줄 알았는 줄 알아? 왜? 내가 오늘 그 콘서트에 대해서 그 위버스 라이브로, 아, 위버스에다 글을 남기려고 하는 찰나에, 어, 갑자기 온 라이브에 승관이가 떠있네. 뭐 지금 하고 있는 건가? 이래가지고, 아, 하고 있구나 해서 잠깐 온 거예요. 위버스의 단점이네. 뭐 단점인 것까지야. 댓글에. 지금 너 약간 격리해제되고 제대로 지금 처음 보는 거 아니야, 캐럿들? 그쵸. 라이브로는 처음 보는 거죠. 보르살 어디 갔냐고. 공연하고 난 뒤에는 형 원래 없었죠. 뭐 언제부터 있었죠. 근데 공연하고 난 뒤엔 더 없어요 제가. 저도 그래. 술 좀 그만 먹어. 술 술이 술술 들어가지 그냥. 좋다. 형아, 우리 철인 형아. 아, 미안. 그럼 어때, 막상 피드백 그런 거 하니까 부끄럽지? 그 오프라인에서 하고 싶은 줄 안네. 그래. 하기는 싫네. 딱 그 컨텐츠만에서만 하고 싶어지네. 내 말이. 근데 아니 진짜 감사한 건 오늘 콘서트장에서도 네.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 몇몇 캐럿 분들께서 피처링 돌아왔어. 질렛츠. 너무 감사. 난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영해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되게 재밌었어요. 노래 듣고 있었어요. 노래 틀면서 뭐 의자라도 좀 가져오시고. 아니 괜찮아요. 전 성인이 자유롭게 그냥. 불편해 죽겠네요. 아니 승관이 형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제가 오늘 이제 공연장에 와가지고 있는데 같이 이제 호텔로 오는 차도 같이 탔어요. 방금 형이랑. 네, 근데 이제 처음 이제 공연장 갈 때부터, 격리 끝나고 만날 때부터 돌아올 네. 때까지 네. 하, 야 네가 없어서 좀 공연장이 좀 아쉽긴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네.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아 민규 형 보고 싶다 얘기만 하더라고요. 민규 형은 진짜 보고 싶고 이건 어떻게 아니 근데 그 민규 형 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게 해야지. 아니라 너는 무대 아래에서 보고 싶었고 무대 위에서 보고 싶은 건 민규야. 왜? 그러니까 나는 무대 위에서 보고 싶은 게 더 그래. 야, 너랑 나랑 무대 위에서 뭐 교감을 해봤지 얼마나 하냐? 월드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서. 야, 아, 만세 때도 하지. 맞다. 월드에서 그렇게 손잡지. 그냥 나 혼자서 잡으면 되던데 그냥. 그냥 내 손을 잡아요. 여러분, 이 형이 이런다고요. 아, 말했어. 난 팬분들 이해하셔. 난 대기실에서 오히려 그 서로 이제 따고. 아, 서로 그런 때 이제 케미에 대해서. 기지 뭐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맥주 하나 줘봐. 찬이 맥주 마셔도 돼요? 아니야 있어? 내꺼 아니야. 아니 월드 손잡자고. No day you be dreaming. 왜 이렇게 찬 거야? 아니 근데 그러면 나 이 말을 진짜 꼭 하고 싶어서 왔어요. 라이브 튼 김에 물론 승관이 형 라이브라 좀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알면 됐어요. 그런 부분은 미안하지만 아 오늘 공연 덕분에 너무 재밌었다고 그거 꼭 말해주고 싶었고. 누구한테요? 캐럿 분들한테. 그건 너가 따로 전하세요. 근데 이제 네. 라이브 킨 김에 글로 쓰는 것보단 네. 직접 전하는 게 네. 좋으니까. 그리고 진짜 저는 언제든 캐럿들이 원하면은 곁에 있을 거라고. I'm back, Dino is back.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말로 전했으니 아니 리액션 들어가서 이제 글로 안 적고 편하게 두 발 벗고 자겠다. 무슨 소리야?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아니 저는 순서가 있어요. 제가 표현 방식은. 근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거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 같은 거 이런 영상 통화 라이브 그리고 이제 제일 그게
글로 쓰는 건데 글로 쓰는 것보다 진짜 말하는 게 낫죠. 셀카 아님 안 봤는데요. 미안합니다. 제가 오늘 그래도 도겸이를 찍었던 것 같은데. 제가 넬 선배님 노래를 추천하고 있었어요. 넬 선배님 하면 딱 아는 노래 뭐 있어요? 기억을 걷는 시간. 걷는 시간 딱 있죠. 그거 말고도 좋은 노래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노래들 추천하고 있었습니다. 순간이 선우정화 선배님 노래도 좋아하잖아요. 네. 근데 막 사실 아 엄청 잘 많이 알진 않아요. 도망가자, 도망가자. 정도. 예. 네. 한번 근데 좋아해요. 맞아요. 좋아해요. 좋아해요. 아 제주도 놀러 갔는데 이제 노래를 막 차 타고 도망가자 너 그때 처음 한 거 아니야? 그때? 아니 나는 알고 있지. 정한이요? 아닌가? 정한이 형 맞아. 볼까? 정한이 형? 너 그럼 정한이 형까지 오잖아. 아니까 뭐 캡틴 보면 좋아하겠지만 있어. 나도 혼자 하고 싶어서 그건데. 이게 우리가 방을 혼자 쓰는 이유야. 봐봐 승환이 형, 형 외롭지 않게 지금 다 이렇게 오잖아. 아 브이라이브 하면 또 와야지. 위버스 라이브. 아 위버스 라이브. 아니 뭔데? 이거 봐봐 미쳤어. 아니야. 일로와 너네 자리 잡아. 자 여러분 음주 라이브로 바꾸겠습니다. 맥주 한잔 하시죠 여러분. 맥주 마시고 있었어. 여기서? 아 여기에서? 아니 승환이 형. 아 맥주 한잔 하고 있었어. 그래. 혼자 하는 게 문제인 거야. 아니 내가 겉도는 거야 또? 그래 같이 해야지. 디너는 아까 나랑 맥주를 두 병 먹고 들어갔어. 그래? 밥 먹으면서. 안녕하십니까. 아유 그 뒤로 좀 더 마셨네. 그치 마셨어. 얼굴 보니까. 아 승관 씨 자꾸 이렇게 각도 올릴 거예요? 진짜 분위기 잡고 뭐 하긴. 프로 아니에요? 아니야 별로야. 아니, 살짝 내려줘야지. 이거지. 이거죠? 자 얼굴 좀 나오세요. 우리 머리 많이 길었네 얘가. 그니까 나도 많이 길었다. 형 이대로 갈 거야? 에 뭐 당분간은. 아니 슈아 형이 아까 공연하기 전에 야 네가 맛있는 맥주를 많이 갖고 있구나. 맥주가 아, 없어. 이거 먹겠어 마지막. 아 그래 공연하기 전에 슈아 형이 아, 나 오랜만에 봤는데 머리 긴 거 같지 않아? 이러니까 좀 그러니까 머리 많이 길었다. 머쉬룸 보이. 맞아 머쉬룸 보이 이랬지. 아 줘봐. 아, 알아 할 거 하는 거. 좋아 좋아. 근데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게? 아니 디노가 아까 전에 말을 안 할 때까지 내가 팔이 아파가지고 못 따고 있는데 안 까주더라고 계속. 아, 보고만 있고 그래 어디 한번 까봐. 아 이러면서 보고만 있고 안 까주는 거야. 아, 그게 아니라. 아, 안 예쁜 게 나와? 아니, 안 예쁜 거 아닌데? 댓글이 안 보이네. 자. 형, 어디서? 머리를 어떻게 해요, 지금? 어디서? 거의, 형, 뭐 하고 있었어, 지금? 그냥 그, 뭐, 거기. 쉬고 있었어. 무슨 룸이지? 호스피룸? 룸에서 그냥. 있었지. 뭐 하냐? 아, 잠깐 휴가랑. 뭘 뭐 하긴 뭐예요? 뭐하래? What a what a 우린 괜찮아 말해 말해 대화 나눠. 뭐야 한층 더 재밌어지네. 한층 더 재밌어지네. 누구냐? 섭섭하다. 우리 아까 넬 선배님 노래 듣고 좋지 않았어? 방금까지 좋았잖아. 운치 있고 좋았잖아. 하지만 나도 이게 낫다 생각해. 아니 승관이 형이 그 이번에 제주도 같이 놀러 왔잖아요. 좀 몇 없는 귀여운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게 위스키를 제대로 처음 먹어봤나봐.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먹는데 승관이 형 너무 좋다 이러는 거야. 아, 승관이가 위스키를 마셔. 야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멈춰. 그 콜라 이렇게 타먹는데 그 모습 보고 좀 약간 뿌듯하더라고. 거기는 진짜 우리만 알고 싶은. 아 거짓 거짓. 아니 예스. 네. 나도 며칠 전에 미니바에 위스키가 있는 거야. 근데 내가 아, 네. 호텔? 공연 끝나고서 원래 보통 밥을 잘 안 먹어. 왜냐면은 공연 끝나고서 호텔 들어오면 뭐 11시, 12시인데
이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못 자니까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. 맞아. 그래서 자려고 하는데 그때 또 때마침 그 도시가 옮겨가면서 시차가 2시간이 떠버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. 시간은 1시인데 그 LA에서는 이제 9시였던 건 거지. 그치, 그치. 아 아니 1시면은 이제 11시인 거지. 11시. 그러니까 잠깐 뜨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야.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니바에 있는 위스키를 한 잔 그냥 빨리 먹고 자자. 딱 한 잔 혼자서 딱 이만해. 그래서 진짜 한 잔에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야. 딱 마시는데 갑자기 혼자 마시니까 이제 쓸쓸한 거지. 그래서 도겸이한테 연락을 했어. 그래서 아 다른 사람 안 부를 거면은 마시겠다. 왜냐 다른 사람 마시면은 어쨌든 나랑 도겸이도 오래 마시는 거 안 좋아하는데. 그래서 아 그럼 나 둘이서만 잠깐 빨리 한 잔씩 딱 한 잔만 마시자고 했어요. 한 잔만 마시고 들어가서 자자. 했는데 이제 한 잔을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야. 그치. 그렇게 돼. 근데 위스키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게 있다? 아닌가? 좋아져. 아니 이제 세 잔 계속 먹다가 만취해가지고 다음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아니 근데 맞아 내가 봤을 때 도겸이가 내 흥을 돋갔어. 아 그래? 돈 멈추게. 이건 도겸이 잘못이야. 아니 도겸이 형 재밌지. 도겸이 형이랑 술 맞아 도겸이 형 우리 그때 옛날에 핫 활동 끝나고 먹었었잖아. 아니 근데 너 잘 안 먹어주잖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말도 안 하잖아 나한테. 너 디노랑만 마시잖아. 무슨 소리야. 나 얘랑도 많이 마셔. 그치 디노랑도 많이 마셔. 형이랑도 많이 마셔. 언제 마셨는데? 그러니까 생각 한 번만 해봐. 아니 근데 그러니까. 그렇게 따지면서 디노 다음이 항상 형이야. 아 그래? 응 알겠어. 되게 안 마시는 거 같지만 되게 많이 마셔 형이랑. 우리 좋았잖아. 왜 그래?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좋긴 좋지. 그럼 정한이 형은 도겸이 형 다음은 누구야? 도겸이 다음은 이게 우리가 같이 사는 애들이 있으니까 일단 승관이긴 한데. 아 좋네. 그러면 쌤쌤인데? 뭐 쿱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디노지. 아 동메달? 뭐라고? 동메달? 동메달. 아, 동메달까지 동메달도 메달이야. 그래 맞아. 아무튼 여기서 디노 바로 당황하게 해줄 수 있는데 뭐라고? 디노 요즘 샤워할 때마다 뉴진스 노래 듣는다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아니 왜냐면 뉴진스 얘기해서 노래 어텐션이 좋은지 하이브가 좋은지. 아 그런 얘기도 있어? 아니 솔직히 너무 좋잖아.